월드 이 브리핑입니다. 먼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유럽연합에서 중국의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 떠올랐습니다. 2023년 중국과 프랑스의 수출입액은 789억 달러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는데요. 프랑스에서 중국으로 수출은 373억 달러, 수입은 41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중국의 프랑스 소비재 수입은 연평균 12.3% 증가했는데요. 중국의 프랑스 소재 기술 제품과 생명공학 제품 등의 수입도 모두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과 라오스의 고속철도로 운송한 무역 수출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까지 1035km 길이를 고속철도로 연결해 상품을 수출입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183만 톤의 화물을 운송해 전년 동기 대비 3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외 무역을 촉진하는 철도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성과에 중국 윈난성 모한항은 현재 8개월 연속으로 중국 대외 무역을 위한 중국 최대 철도항으로 지정됐습니다.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의 긴축 재정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 사업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아르헨티나 국가원자력위원회는 연간 인플레이션이 300%에 육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2023년 수준인 약 1000억 페소로 유지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렇듯 정부의 예산 압박으로 현재 프로젝트 작업이 중단되고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가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소형 모듈 원전은 2028년에 완공될 예정이었는데 이 건설 작업도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는 남아있는 예산이 모두 고갈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끝으로 홍콩입니다. 홍콩 증시 항셍지수가 2018년 이후 최장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콩 항셍지수는 오늘 장중 한때 2.2%까지 오르는 등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최근 몇 주간 홍콩 증시의 주요 지수들은 모두 강세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와 텐센트 홀딩스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치평가와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홍콩 달러의 미 달러화에 대한 고정 환율제가 가진 매력 등에 힘입어 글로벌 자금이 대거 유입된 데 따른 건데요. 이런 자금 유입이 지속된다면 지난 4년간 40% 가까이 급락했던 홍콩 증시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이 브리핑이었습니다.